죽은 자의 온기라고 지금 채팅을 치시는 분들. 이 사람들 최소 30대입니다. 왜냐면 아 빨리 네, 좀 멈췄다 웃기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신입 BJ 기인유다입니다. 아니 기인유다가 아니라 그 이누기입니다. 황이누기입니다 형님들. 민키유천이 아니라 제가 맨날 이 신입 BJ만 나오면 이 기인유다가 자꾸 나오는데 형님들 와 씨 오줌발이 그냥 형님들 우리 봉줄이 없을 때 별풍선 한 개라도 제가 좀 키 살 수 있게 한 개라도 좀 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이제 술 먹어가지고 좀 머리도 좀 완전 마태에 가고 그런데. 근데 제가 형님들 아 와 우리 일곱 개 적고 감사합니다. 한 개 또 와 우리 또 아니 내가 또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 네. 우리 봉줄이 없을 때 한 개라도 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 했거든. 근데 100개를 또 쏴줘. 아 누구십니까? 우리 슈날라 형님. 아 와 우리 슈날라 형님 저 너무 슈날라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또 이누기 기 살려주는 거. 아 감사합니다. 슈날라 형님이 슈짱누님 이제 팬이신데 그렇죠. 아 같이 합시다. 오빠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슈날라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이누가 무엔터 진짜 회사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무엔터 진짜 회사예요 형님들. 아... 네? 무엔터는 형님들 진짜 회사예요 형님들. 모르시나 본데. 그리고 승량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승량이가 누군지 봤습니다. 야, 그 새끼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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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뭐 그 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좀 닮긴 닮았더라. 닮았는데 제가 조금 더 잘생겨졌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말은 제 방송에서 말해줬습니다. 귀신 형님이 또 갔는데 네, 아 우리 아 사장님 이거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네네 왜 계속 토르라고 하고 뭡니까? 아, 참 좋습니다 여기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터지고 해서 아 민키 유천이 뭔데 그래 뭔지 아십니까? 아 오케이 아 쥐사리도 있네 여기 와 닉네임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고 참 기분 좋습니다. 소주는 지금 소주 이거 나온 거야? 와 우리 영양사가 또 몇 개 영양사 매니저 줍시다. 아 영양사 몇 개 줘. 매니저 줍시다.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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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저 줍시다. 와 우리 매니저 아 우리 영양사가 또 옛날 저번 달에 저번 달에 방송하고 집에 가는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또 영양 칼로리 또 다 계산해주고 차라리 한 것 같습니다. 축구 보냐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중계는 못할 것 같아. 3시 33분 내신이 경기인데 네. 내가 틀어는 무조건 내가 정신을 차려서 아 중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중계하는 게 내가 무조건 틀어는 드릴게요 형님들. 내가 무조건 틀게. 아, 또 이러네 그러니까 틀고 아 근데 버텨봅시다. 안돼 아니 왜냐면 이게 중 유로 투어하는데 수주정이라고 하고 이러면은 아 그렇지 우랄라 이제 운영자분들한테 오늘 운영자님한테 경고 먹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약속 아 진짜 다음 8강부터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술을 진짜 진심으로 와.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누기가 중계하자 그러는데 나는 얘보다 술이 더 약해 형님들. 근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그래서 딱 무조건 틀게 형님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제가 한번 아 그러면 안 될까요 형님들? 해 일단 해 일단 틀고 니 뭐 자러 가도 내가 뭐 열심히 할 아니 이누기 형님 중계하면 안 되고
왜냐면 19금 풀고 이제 유로 중계를 하는데 수주정하고 이러면 좀 약간 무랄라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승량이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닌데? 어. 그냥 이제 딱 틀어놓는 걸로? 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닌데? 어. 딱 그냥 틀어놓는 걸로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일단 같이 보는 건 보는 건데, 내가 이렇게 협고인 상태로 이렇게 딱 중계해버리면 또, 좀 약간 무랄라 할 것 같아. 있지, 좀 있지, 어, 좀 진짜로. 있지. 어. 아, 근데 사장님은 술을, 어, 근데 나 술이 되게 세네? 응. 술을 되게 잘 먹네, 이누기가. 어. 이누기가 원래 술을 되게 잘 못 먹거든요. 하나씩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4시에 이제 포르투갈 대 폴란드 이제 8강전인데, 예, 일단 이거. 알았어. 제가. 형님들 인정하십니까, 형님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못띠야, 인정, 인정이야. 근데 이게, 술 아까 못띠가 그, 먹으라고 했던 만큼이 되게 힘든 거네, 생각보다. 10병 정도야, 뭐 남자 4명이 뭐 먹지, 5명이 먹지 않겠어 했는데. 여러분들, 못띠가 인정하니까. 틀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좀 술을 좀 너무 많이 강하게 마셔가지고 어. 아 근데 상임이 상임이 같이 나도 일단 짜랍시다. 일단 짜라면은 뭐 아 우리 BJ 태화님이 또 네 개 네 개가 무조건 틀게요 여러분. 틀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 내일 방송 언제 할 건지 공지 꼭 써라. 그렇지, 공지 꼭 써야 돼. 왜냐면은 오늘 공지 잘 쓰기 오늘 말했잖아. 어, 그래. 내일 방송은 몇 시 할 건지. 내일 점심에 켤게. 아 저녁에 켜. 왜? 점심에 네 못 켜. 아, 얘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아, 점심에 어떻게든 켜야겠다 생각하지만 몸은 안 되는 거야, 몸은. 그니까 저녁에 켜는 거 인정해 주세요. 여기 와 우리 바친형님 와 우리 바친형님 우리 가도근형님께서 삼일삼일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한번 당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좋아요. 네, 최진창.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아직 안 잔다. 이누기 보려고. 와. 와. 도구마 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방송도 아닌데 너무 많이 싸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네. 오늘 좀 약간 느낀 건데 네. 다음 달은 형님이 좀 약간 마도사 나오고 이러면은 무엔터 월맥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힘들어요. 왜? 이 새끼 항맨 이 새끼가 이 새끼 와도 회사원 마인드야.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레슨 시간으로 따지는 게 40시간은 됩니다. 근데 이 새끼는 그걸 다 채우기 때문에 아... 뭔 얘기야 이 새끼. 아 근데 난 진짜로 항민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마워. 열심히 해도 고마운데 난 항맨이 너를 너무 많이 챙겨줘서 난 좋아. 난 그게 너무 좋아. 항맨 이 새끼 미친놈이에요 형님들. 형님들 저도 성실하게 방송하다가 월말에 조금 약간 저조하게 했는데 얘는 도끼가 있는 놈이에요. 진짜. 성실한 것도 좋고 그리고 남의 그 컨텐츠를 베껴도 지 컨텐츠로 살리고 이런 게 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흥민이도 그렇고 항맨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흥민이한테 쏜 100개 그 솔직히 항맨 때문에 충전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 항맨한테 그때 그 오버워치를 저랑 떴습니다. 근데 200개 빵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내가 쏠라고 300개를 충전했어요. 300개 쏠라고 300개 쏠라고 충전했는데 항맨 방에 쫙 들어가서 쏠라고 했는데 야 이 새끼야 너는 씨발 이누기 그 돈 너무 버는 새끼한테 그걸 뜯어내냐 그래가지고 쏘면 항맨이 너무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항맨이한테 샀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네. 도중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네. 화장실에 귀신 좀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또 아, 자고 있는 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오씨 누가? 방에 있어 방에 있어 아,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민국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전화하겠습니다. 민국아, 집에 방에서 방에 가서 보니까 아, 나 지금 자는 게 아니고 토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직 남은 거 좀 조금만 두 번에 나눠 먹고 이거 제가 끝났습니까? 예. 요거까지만 먹으면 진짜 끝입니다. 우리 킹모띠 형님 이거 먹으면 끝입니다. 이거 저랑 봉준이랑 나눠서 먹겠습니다. 와 우리 신병 이재병님이 쓰리 형님 좀 두 개 감사드리고요. 많이 써주세요. 두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개 감사합니다. 형님 이능이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능이 지금 시발 술도 못 먹는 이능이가 와 우리 이재명이 오해. 아, 네 이런 얘기가 좀 그런. 네네. 아 진짜 너무 나 잠시만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철민호 빼고 다른 BJ 좀 다 반성해라. 야 이러면서 다 BJ도 풍 받는다. 진짜로. 아 너무 그냥, 너무 진짜로. 감사한 게 진짜. 이놈이 진짜 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진짜 철민호 빼고 다 반성해라. 진짜로. 아, 또 이지병이 또 5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임이 좀 뚱뚱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대신 인사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에 폴란드나 포르투갈 중계 저희가 중계는 못하지만 중계 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르투갈 폴란드라 8강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는데 형님들 오늘 많이 터졌으니까 노래 한 곡 해야죠 근데 이거 다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 근데 아. 얘도 힘들고 나도 지금 내 걸로 켜도 어차피 이제 끝났어 풍은 다 터졌어 형님들 풍은 어차피 다 들었기 때문에 내 걸로 키라고 이두희 형이 걸로 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제가 이번 달 7월 달 또 이두희 형이 게스트 방송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약속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약속 진짜로 아 토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요? 왜냐면 상인 방송의 품 제가 유도로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찾을 때 제가 또 아!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시컴 지을 때 제 방송으로 안 키고 이누기 형님 부산 올 때 이누기 형님 방송으로 시컴을 지르겠습니다 왜냐면 서울 가면 봉순이 때문에 간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들? 괜찮습니까? 좋네요, 좋네요. 네, 어차피 저 바람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에 형님들 네. 제가 부산 왔을 때. 예. 네. 부산. 괜찮습니까, 형님들? 비행기 표보다 훨씬 많이 싸요. 지금 진청일 기차도 팔렸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이누기 형님, 네. 시검 방송할 때 제 컨텐츠인데 이누기 형님 방송을 키겠습니다. 이누기도 무엔터네하고 시벨럼 들어갔는데. 그래 나는 뭐야 다 씨.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이누기 형이 방송에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누기 형이 방송에 갈 때 내가 시검 그걸 준비해서 갈게요. 아, 아니 부산 가서 할게. 아니 왜냐면 성호 님도 같이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성호 님은 진정한 마찬가지잖아. 근데 성호도 다음 달에 부산 내려오거든. 아, 그래?
여기 와서 내가 네 방송으로 켜야 여기 니네 집에서 켜야 잘 터져. 그래? 형이? 어. 내가 내 아이디로 켰을 때 잘 터지는 게 네 배경으로 켜야 잘 터지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 콜! 그럼 7월달은 무조건 인욱이 형님 방송을 시끄럼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 형님들? 진짜로? 인욱띠? 감사합니다. 인정? 진짜로? 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형님들 지금 약간 풍력 딸립니다.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좋습니다. 한잔 하시죠 형님.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청에 오늘 일참 오늘 팔렸거든요? 70만원에? 네. 제가 바로 7검 사가지고 뭐 연습이든지 9검 사서 바로 10검 찍는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마도사 나온 이후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마도사 나온 그렇죠. 이후로. 그래서 마도사 10검을 최초로. 뭐래? 마도사 10검 최초로. 좀 빡실래. 어쨌든 뭐 짜릅시다. 어? 11일날 철구형이 신성경기 하자고? 우린 콜? 뭘 신성경기 하는 거야? 이제 12일날 아 풋살! 풋살 대회하니까 11일날 신성경기 하자고 하는데 나는 콜? 무엔터 사장으로서 콜? 당연히 콜이죠 저는. 신선선 사장님이 콜이라는데 뭐 사원이 뭐 뭐를 철구형 질 거야 방송했어? 어?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 일부러 혀꼬네라고 하는데 너 일부러 혀꼬는 거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네. 11일날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오 한잔 하시죠. 11일날 월요일에 제 복일이거든요. 아 네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하는데 네. 화장실에 귀신 좀 꺼내주시면 안 돼요? 저도 화장실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전하겠습니다. 민구가 방으로 안 가? 그랬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하게 나갔어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100% 패스. 그럼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화장실은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을 딱 잡고. 네. 내 알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그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엄청 지금 소변이 급한 상황인데 터질 것 같거든요. 아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말씀 드리기만 한데 레전드는 네. 저렇게 벽 잡고 있는 와중에 화장실 소변 넣는 겁니다. 가십시다. 좀만 찾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김봉준님의 현재 상태는 매우 위험 단계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위에 무리를 줄 수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인 게 네. 진짜 레전드인 건 뭐냐면 내가 남아있다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술 먹방에 민국이가 아니라 내가 남아있다는 게 그래. 야 진짜 술 진짜 못 먹는데 저 진짜 못 먹어. 저 진짜 정신력으로 싸우고 있어. 근데 저 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 이거 여기 푹 막혔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봉준이도 진짜 취한 거야. 딱 보면 알아 내가. 한잔으로 인욱이 한 잔으로 조금 먹지도 않잖아. 그런데 많이 먹었어 나도. 나도 진짜 취했어. 나는 진짜 취했어. 안 취했어 너?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아예 취했어. 안 돼.
난 못 먹겠다. 먹겠습니다. 방송할 수 있습니다. 중계하라고 하는데 시작을 했지. 그래, 니는 그 봉고비어에서 맥주 먹는 줄. 아, 나 근데 진짜 취소형인데. 저는 진짜로. 넌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아, 저 이거 다 먹었어요. 니가 다 먹어. 나 못 먹겠어.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나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술 많이 먹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기 귀신이 저기 토마 오바이트를 하시는데요. 들리십니까, 형님들? 아, 근데 저 제가 지금 후회됩니다. 뭐가 후회되냐면, 나도 그냥 흐민이처럼 못 먹는다고 한두 잔 먹고 그냥 잘 걸 뻔했는데. 흐민이가 똑똑하네. 그래, 흐민이가 기르다가 똑똑하네. 아니,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잔정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방송하는 걸 좀 냅두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는 등 뜯어주고 등 알겠어. 친구니까 또 그거 좀 개발. 와, 그냥 아군입니다 형님들. 진짜 이거 총 맞으면 진짜 죽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와, 빡세네. 아, 난 너가 멘트를 안 하길래 너무 불안했어. 그래. 나 방송할 때 멘트 안 하고 좀 멈춰 있으면 좀 불안하거든. 응. 아, 네. 그래, 오케이. 보시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 팬클럽 가입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100개, 200개 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누기 저런 멘트입니다, 형님들.
걱정이 많다. 왜? 아직 4시 안 됐습니다, 형님들. 아, 좋겠네. 왜, 왜? 너무 취했어? 아, 토할 것 같아. 아. 화장실 가서 민구이랑 같이 토해. 축구 어떻게 되는 건데? 축구 틀어주고 가.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방송을 할게. 아, 바로 남았잖아. 내가 내가 먹게 돼. 아, 너무 좋다. 남은 내가 또 따라 낼 거야. 제가 근데 정신력이 존나 세요. 제가 진짜 정신력이 센 게 그 우리 방송 나오는 그 여자 시청자들. 제가 솔직히 예쁘신 분들도 있지만 다 집으로 다 데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정신력이 센 게 이분들이 예쁘지만 관심이 있지만 안 돼. 이 누가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 누가! 그러면서 집으로 다 데려가. 아우, 이씨. 11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들. 푹 막힌 줄 알았는데 또 11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100개, 200개 많이. 와, 22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세요. 33개, 렛츠고. 감사합니다. 44개, 4 더하기 4는 방주리, 5 더하기 5도 방주리, 6 더하기 6도 방주리, 7 더하기 7도 방주리. 감사합니다, 형님. 8 더하기 8도 방주리. 감사합니다. 아, 진짜. 구독이 구독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감사합니다. 천심 나오네, 천심. 아, 이거 그래. 이누기 열심히 합니다, 요즘에. 이누기 열심히 합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얘 진짜 취소해, 진짜. 저는 진짜 취했고. 아, 진짜 취해. 이거 이 정도 먹으면 취해, 형님들. 이 특수반은 인정하지 마. 이 정도는 취해. 오늘 축구 중계 그래도 틀어놓긴 없습니다.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해서 안 먹었어. 아니, 저 귀신인가요? 왜 계속 갔다 왔다. 그래도 화장실에서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 진짜 힘듭니다. 한잔 하시죠. 나이스. 먹방. 어이야. 축구 이제 한다 봤는데. 빨리 드십시오. 야, 킹무디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진짜로. 킹무디 몇 살입니까? 인정이야? 인정입니까? 소주도 다 먹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제. 소주 없습니다, 이제. 인정입니까? 독한년입니다, 진짜. 김병 인정하려고? 김병 어디 있는데? 이불에 이 솔직히 한 잔 남았 한 병 남았다. 왜 말해 왜? 아, 난 진짜 못하겠다. 아, 착합니다. 용준이가 착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봐줘라 이거 좀. 이렇게 뒤진다. 자는 바보다 바보.
야, 축구 뜹시다. 축구 어떻게 뜨는 겁니까? 야, 킹보띠야 이거. 이거 다 먹고 바로 포르투갈 폴란드 쓸게. 조금만 힘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킹보띠야 괜찮겠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그래도. 어? 이제 4시거든? 킹보띠야? 응? 일단 틀라고 하니까 일단 틀고 술 먹읍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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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킹보띠야 어? 뭐래? 뭐래? 축구 틀고 저한테 영통으로 다 드시는 거 보여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 개인적으로 영통을 틀어라 이 말인데. 됐다.